안녕하세요. 이엔스 여가 위니입니다. 오늘은 하루의 피로를 한 동작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한 다리 벌려 비틀기 해보겠습니다. 비틀기는 척추 전체뿐 아니라 골반, 고관절, 어깨까지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굳어지고 피로한 상태에도 바로 전신이 풀어지고 피로가 회복되어집니다. 바쁜 생활 속에서 한 동작으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한 다리 벌려 비틀기 강추할게요. 오른 다리를 오른쪽 옆으로 펴주세요. 이제 비틀기 해볼게요. 오른손 엉덩이 옆에 받아 왼손 허벅지나 무릎 편안한 곳을 살짝 짚어주시고 먼저 척추를 부드럽게 세워주세요. 그리고 왼손을 다리를 밀면서 저 골반의 하부 부분이 비틀어질 거예요. 느껴보세요. 비틀어지는 골반 속 느끼면서 뒤쪽으로 봤을 때 척추의 제일 아랫부분 꼬리뼈 그 위에 천추가 반으로 접히는 느낌? 들 수 있도록 양손을 살짝 힘을 활용해서 비틀어 보시고 어깨 힘 풀고 허리 엉덩이까지 힘을 푼 가운데 배, 옆구리, 허리도 아래서부터 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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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슨한 꽈배기를 틀어 올리듯 비틀어 봅니다. 여기서 긴장하시면 안 돼요. 최대한 나는 너무 부드럽다 이런 느낌으로 가슴 명치까지 살짝 비틀고 다리 발끝까지 힘 풀고 목에 힘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시선 뒤쪽 자연을 바라봅니다. 하나, 숨 쉬면서 전신의 힘을 풀고 둘,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인 척추가 하부에서부터 위쪽까지 고르게 마디마디마디 마디 마디 비틀어졌습니다. 그 척추 마디마디의 힘을 풀고 돌아오세요. 다시 한번 무릎 위에 손 얹어주시고 우리 몸의 기둥 전체를 비틀었기에 우리 몸의 중심이 저릿저릿 시원하게 풀어져 갑니다. 내 몸의 중심으로부터 머리끝, 손끝, 발끝 전체가 가벼워지고 시원해지는 걸 느껴보세요. 반대쪽 해볼게요. 왼다리, 오른다리만큼 열어주시고 오른다리는 이제 접어주시고 거기서 요추천추 꼬리뼈 골반 하부를 부드럽게 세운 가운데 왼손 엉덩이 옆에 바닥 오른손 무릎 또는 허벅지 쪽 대주시고요. 바르게 세워져 있는 척추 무릎을 밀면서 저 제일 밑에 골반이 비틀어지는 걸 느껴주세요. 골반 하부가 비틀어질 때 꼬리뼈 그 위쪽 천추가 반으로 접힙니다. 그렇게 연상하면서 힘을 풀고 비틀어주세요. 배, 옆구리, 허리도 아래서부터 마디, 마디, 마디 아주 느슨한 꽈배기를 한 바퀴 틀어주시고 목, 어깨 힘 풀고 다리 발끝에도 힘을 풀어주세요. 가슴, 명치, 목에 힘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고개를 뒤쪽 나무를 바라봅니다. 편안하게 이완 호흡하면서 하나 숨 쉬고 전신을 풀어놓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쉬어주세요. 둘 셋 돌아와서 무릎 위에 손 얹어주시고 다시 한번 좌골 내려놓고 가슴 어깨 끝을 툭 떨구어 줍니다. 비틀어진 척추, 내 몸의 중심 기둥이 풀어져서 전신이 가벼워집니다. 허리, 골반, 엉덩이, 다리, 발끝까지도